자, 54번. 자, 다음은 전자상거래에 활용되는 암호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가? 암호화 나왔네요. 자, 봅시다. 자, 1번.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 시스템은 공개키보다 대칭키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상거래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하려면 키 교환이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개키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좀 틀렸네요. 1번에서. 2번. 전통적으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암호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암호화죠. 일단 뭐 지금도 전통적이나마나 뭐 지금도 암호화는 필수죠. 필수 거의. 암호계에서요. 그죠? 자, 3번. 암호화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글쎄, 막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좀 복호화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4번. 암호를 이용한 암호 방법은 자격이 없는 임의의 방문자로부터 그 정보를 숨김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정보를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암호화가. 54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그다음 55번. 다음 중 전자지불 시스템의 기술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전자지불 시스템 나왔네요. 자, 1번. 거래 상담의 실원을 확인 인증이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겠지. 2번.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 아, 이건 너무나 보안.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번. 전자문서의 위조 및 부인 방지 그 기능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기능이 이 전자지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4번. 전자지불의 추적성 가능성, 추적 가능성. 이런 추적, 역추적성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5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먼저 가격 등의 요구 조건을 정하고, 구매자가 정한대요. 그리고 공급자가 이에 맞추는 거래 방식은 무엇인가? 아, 우리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요즘에. 그렇죠. 많이, 초창기보다 좀 덜한가요? 역경매죠. 역경매. 그죠. 구매자가 먼저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다운 시켜가는, 예, 디스카운트 시켜가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역경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입찰은 여러 사람이 어떤, 뭐, 입찰가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가장 그 입찰 주체 측에서 유리한 쪽의 입찰자를 선정해내는 게 입찰 방식이고, 경쟁 방식은 입찰 방식이랑 경쟁 방식이랑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다음 쇼핑몰 방식은 인터넷 상점을 쇼핑몰 방식이라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이런 방식조차도 없습니다. 쇼핑몰 방식 이런 것들은. 자, 56번 정답은 1번. 57번. 다음 중 전자화폐의 안전성 요구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전자화폐입니다. 전자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 형태로 사이버머니도 전자화폐의 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거리가 먼 거 1번. 익명성, 양도성. 그리고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 오프라인성.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자화폐 정도. 그다음에 분할성과 독립성. 뭐 만 원이면 만 원을 한 방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5천 원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립성. 그렇죠. 그걸 뭐 동시에 누가 같이 사용한다고 좀 그렇고 그 화폐 자체를. 그죠? 그다음에 4번. 익명성 취소 불가. 어허? 취소도 가능해야 되겠죠. 어떤 상품을 구매했다든가 또는 그랬을 때 취소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의 원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익명성 취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 명의와 관계 없는 것에 대한 취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명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거래에서는 그게 불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57번의 정답은 4번. 58번. 다음 중 입찰 전자 입찰 시 요구 사항과 거리가 먼 것. 자, 전자 입찰. 전자입찰은 뭐 익명성 요구하죠. 그래서 다 누가 입찰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진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밀성. 당연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겠고. 무결성. 글쎄요. 무결성이 어떤 데이터의 변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자입찰 시의 요구사항은 아니죠. 입찰자들이라든가 또 입찰 공모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무결성은 조금 거리가 멀 거고요. 그냥 공평성. 그래야죠. 공정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익명성, 비밀성, 공평성, 입찰 요구사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해설에 보면 좀 더 몇 가지 더 적어놨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5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9번.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를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련한 전자결제 과정 표준화는 무엇이냐? SET죠? SET. 그죠? Security Electronic Transaction. 자, 비자카드사와 마스터카드사만 나와도 셋이 떠올라야 된다는 건 얘기죠. 또 우리는 떠오르다는 얘기죠. 떠오른다. 1번 ESP는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라고 해서 어디서 IPsec에서의 하나의 암호화 무결성과 관련된 프로토콜이고, 2번 AH는 Authentication에 대해서 IPsec에서의 인증과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이고, 3번의 SSL은 Secure Socket Layer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웹브라우저라든가 이쪽에서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암호화 프로토콜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자, SET에서 이중 서명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SET에서 이중 서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옳은 거. 자, 1번. 서명자 책임 강화. 글쎄요. 책임 강화를 하려면 이중 서명보다는 그냥 단독 서명하는 게 딱 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서명 대상 정보의 보호. 자, 이겁니다. 그 이중 서명이 뭡니까? 고객은 누구를 모르고? 은행의 정보를 모르고. 또, 은행은 고객의 구매 정보를 모르고. 이런 형태. 또, 상점은 중간에서. 상점은 누구 정보를 모르고? 신용카드, 아니, 은행 정보를 모르고. 신용카드사와 이렇게 해서 서로 모르게 일정한 부분을 서로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이중서명이라는 겁니다. 이중서명.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까? 지금까지 정도는. 3번, 서명 책임 분산. 글쎄요, 서명을 하나 사인해놓고 책임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서명 확인 용이성. 요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서명 대상에 대한 비밀을 서로 불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그죠? 서명이 이중 서명입니다. 그래서 60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플리케이션 보안 2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제4과목 정보 보안 1반. 자, 마지막 과목입니다. 이 과목만 설명이 끝나면 이기적인 정보 보안 기사, 산업 기사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대신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되고. 자, 61번. 자, 마무화란 메시지를 공격자가 파악하지 못하도록 원래의 메시지와 다른 형태로 코드화하는 방법이다. 자, 암호화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봅니다. 1번. 메시지 송신자 신분 인증을 제공한다. 자, 인증이 나왔네요. 암호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상호 신뢰성을 제한한다. 아, 보장을 해야 되겠죠. 또 암호화를 함으로써 신뢰성이 증대되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누가 이거 엿보진 않았겠지, 뭐 이렇게. 도청을 하지 않았겠지라고 그래서 신뢰성이 쌓여가죠. 그런데 그 상호 신뢰성을 제한을 해? 야, 국어 실력이다, 그죠? 암호화에 대한 그 실력이 아니라.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3번. 불법적 변조로부터 메시지를 보호한다. 그러려고 암호화를 한 거고. 4. 메시지의 보안성을 전달 매체의 보안성과 분리를 한다. 그렇죠. 메시지 암호화와 전달 매체와는 당연히 분리해야 되겠죠. 매체까지 다 암호화시켜서 같이 보낸다는 거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분리해서 필요한 메시지만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6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그렇죠? 상호 신뢰성을 제한한다? 틀린다. 이거죠. 자, 62번. 다음 중 암호화 시스템 관련 용어와 설명이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박수 볼까요? 기억, 평문.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주고받고자 하는 내용을 적은 일반적인 문장을 말한다. 그렇죠. 그걸 평문이라고 해요. 플레인 텍스트. 니은, 키. 암호화 방식의 정당한 참여자가 아닌 자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해독하려는 제3자를 말한다. 이건 뭐예요? 키가 아니라 공격자죠. 공격자지 뭐 이건. 공격자. 그럼 키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그, 뭐, 이렇게 문자가 될 수 있고 숫자가 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을 키라고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어는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 암호 해독. 자, 암호문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평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죠. 이걸 복호화라고 해요. 복호화. 이걸 더 깊게도 아니고 해독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하는 것은 복화라고 하고 또 어떤 공격자가 어떤 정상적인 키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해킹 또 크래킹을 해서 열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일단 암호 해독도 복화 같은 의미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번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은 4번이 정답입니다. 63번. 다음 중 블록 암호 알고리즘 종류와 특징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블록 암호 알고리즘. 1번, 아이디어. 그죠? 유럽에서 90년 개발되었으며, PGP를 채택하고 8라운드의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얘가 딱 맞네요. 아이디어 하면 PGP 떠올리고, PGP 하면 아이디어. 라운드 수는 8라운드. 비트 수는 128비트. 128비트. 8라운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가 맞았고요. 뭐가 틀렸냐? 2번 RC5 2000년 AES 알고리즘으로 선정되었으며 10, 20, 14 라운드의 블록 알고리즘이다. AES 알고리즘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레전달, 그죠? 레전달 암호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RC5는 틀렸고요. RC5는 그 런스코드에서 또는 뭐 리버스 사이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그 네, 봤고요. AS는 리젠달. 그렇게 틀렸습니다. 3번. 그러니까 크립톤. 그러니까 60년 한국 표준 블록 알고리즘으로 16라운드에 128키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암호 알고리즘에 16라운드 128키를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시드입니다. 시드. 그죠? SEED.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4번. 자, 리젠달. 94년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속도가 빠르고 암호 알고리즘이 간단하며 64비트 블록의 라운드 수는 16라운드이다. 리젠달은 뭐라고 했습니까? AES입니다. AES. 그죠? 128비트의 라운드 수. 그죠? 16라운드. 그죠? 128비트의 리젠달 AES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64번. 다음 중 블록 암호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중 블록 암호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데스. 블록 암호 방식이죠? 64비트 입력에 64비트 출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ECB. 일렉트릭 코드북이라고 해서 이건 암호 모드입니다. 블록 암호를 처리하는 방식, 모드 방식이고. 그 다음에 3번. CBC 같은 경우는 뭐야? 사이퍼 블록체인이라는 또 이것도 블록 암호 방식 모드고 그러니까 블록 암호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4번 RSA 이거는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서 참 암호와 알고리즘입니다. 암호 블록 암호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다음 65번 잘 나갑니다. 뭐 암호 일반은 뭐 특히 얘기하지만 그 정보반 일반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점수를 획득하는데 좀 효자 종목일 수도 있어요. 과목일 수도. 쉽게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65번. 다음 설명 중 RSA 기반 키 분배 방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키 분배입니다. 공개 키가 나오니까 이제 키 얘기가 나옵니다. 1번. 전송 중인 데이터를 돌청하여도 교환 중인 비밀 키의 복화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공개 키는 공개 키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키 교환을 할 때 이 공개 키를 또 뭐 개인 키를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밀키. 근데 비밀키는 개인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다음 2번. 개인키를 소유한 사람만 비밀키를 복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공개 키는 공개 키 저장소에 보관을 해놓고 그와 연관된 개인키는 내가 보관하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진 사람만이 열어볼 수가 있다. 복화가 가능하다. 맞고요. 3번. 공개 키 인증을 위하여 PKI,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용된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 공개 키 저장소의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증서를 발급해준 이러한 인증기관이라든가 알고리즘이다. 이런 모든 총체를 우리가 PKI라고 그랬죠. PKI.
맞습니다. 63번도. 4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안전하게 비밀키를 교환이 가능하다.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안전하게 비밀키를 교환이 가능하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키 교환은 비밀키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비밀키는 개인키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개키는 어디에다가 놔둬요? 공개키 저장소죠. 이 얘기는 뭡니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약에 키 교환을 한다면 암호화시켜서 전송하는 거 그런 방법의 하나 일환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RSA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의 키 분대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65번에 4번입니다. 정답. 그 다음 66번. 다음은 해시함수의 성질 중에서 충돌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해시함수. 그렇게 랜덤하게 생성된 해시함수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같은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과값이. 옳은 것은 1. 동일한 해시 출력값을 갖는 임의의 서로 다른 입력 X와 X'을 찾아내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결과값으로 입력값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된다. 해시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해가 맞았네요. 그죠? 자, 2번. 이미 주어진 X에 대하여 이것의 해시값과 동일한 출력값을 갖는 X'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찾는다. 그러게 여기죠. 출력값을 가지고 입력값입니다. 그 다음 3번. 임의의 해시 출력값에 대해서 입력을 올바르게 유추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 이건 해시 성질이 아닙니다. 그죠? 임의의 해시 출력값에 대해서 입력을 올바르게 유추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 유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결과값으로 입력값은 계산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추가 아니라. 4번. 서로 다른 입력값은 서로 다른 출력값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아니, 서로 다른 입력값 또는 서로 다른 메시지라 할지라도 출력값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값의 코드는 다르죠. 그때는 이제 동일한 문장일지라도 메시지일지라도 결과값은 달라야 된다. 하지만 길이는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67번. 다음 중 전용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만 봅시다. MD5는 16단계 4라운드를 사용한다. 맞고요. 자, 2번. MD5와 SHA1은 메시지를 512비트로 블록 단위로 처리한다. 물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MD5는 128비트를 좀 많이 해요. MD5는. SHA1은 512바이트로 좀 하지만, 아니, 비트로 하지만. 자, 참고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 3번. SHA1은 128비트 값으로 출력을 한다? 이건 MD5의 얘기입니다. SH1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SHA1은 20단계의 4라운드를 사용한다. MD5는 16단계 4라운드, SHA1은 20단계 4라운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68번. 다음 중 일방향 해시함수인 MD5의 출력 해시 크기는 얼마인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128비트. 67번이 3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뭐 256비트, 512비트 이런 거잖아요입니다. MD5는 출력값이 128비트. 자, 그다음 6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시함수는 무엇인가? 자, 해시함수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해시함수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공부 일어날 때. 자, 박스. 160비트의 출력 해시값을 갖도록 설계를 한다. 일단은 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죠? 160비트의 출력 해시값을 갖도록 설계를 하는 건 있으니까 SHA 중에 1이 있고 뭐 160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512비트 블록 단위로 입력 처리되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하면 512 값을 하면 일단 SH1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데 4라운드 80단계로 설계되었다. 또 20단계 4라운드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0번. 다음은 어떤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 방법을 설명한 것인가? 자, 전체 해시 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다.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 특정 포인트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뭐야? 중간자 연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자 연쇄 공격이라는 것은 해시암스에서 공격은 그렇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중간자 연쇄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약간 반하는 게 고정점 연쇄 공격입니다. 그냥 특정 포인트만. 그죠? 특정 포인트만. 중간이 아니고. 자,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7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7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전자서명이, 전자서명의 서명자를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서명자 인증 조건입니다. 그냥 인증. 서명자 인증을 해. 서명자의 서명자를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서명자 인증을 얘기하는 거죠. 위조 불가는, 그죠?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부인 불가는, 서명해놓고 안 해놨다라고 이런, 오리발레 미는 거 방지하는 거고. 재사용 불가는, 하나의 문서에 서명했던 것은 다른 문서에 또 사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서명을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거죠. 여기 재사용 가능, 이렇게 해서 틀리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론할 때도. 자, 72번. 다음 중 전자서명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인 서명자만이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서명자 인증이에요. 서명자 인증. 그 다음 2번. 전자문서의 서명은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 재사용 가능이죠? 틀렸어요. 재사용 불가야. 재사용 불가. 다음 3번. 전자서명이 서명자를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서명자 인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서명자는 서명 후에 자신의 서명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된다. 부인 불가. 부인 봉쇄. 7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73번. 다음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자, 전자투표. 아직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행은 안 되죠. 근데 시행하는 데 있어요. 국회. 국회의원들 이렇게 가끔 전자투표 이렇게 하죠. 클릭해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는 아직은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하죠.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 완전성. 모든 투표가 전자투표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완전성보다는 공정성에 가깝죠.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거 어떤 전자 시스템의 투표 시스템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완전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2번 익명성. 투표 결과로부터 투표자를 구별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익명성 구별하면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면 안 되잖아. 그죠? 뭐 투표용지 이름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다음 3번 건전성. 부적한 투표자에 의해서 선거가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뭐. 만약에 뭐 전자투표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지켜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4번. 검증 가능. 선거 결과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죠. 누구라도 투표 결과를 회한하여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누가 투표를 했는데 그걸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검증 가능해야 되고. 또 바꿔치기 했는지 안 되는지. 또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돼 있는지도 확인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익명성, 건전성, 검증 가능성, 이 완전성에 대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공정성은 있어도 또 완전성은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완전성은 있을 수 있어도 공정성이어야 되겠죠. 자, 73번 정답은 1번. 74번. 다음 중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서명. 1. 난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예측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난수. 랜덤하게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 전자서명의 생성과 검증이 용이해야 된다. 그렇죠? 전자서명을 해놨는데 그걸 확인하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인은 누구든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죠. 전자서명의 생성과 검증이 용이해야 돼. 생성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면 전자서명을 할 수가 없겠죠. 다음 3번. LGAML 알고리즘은 서명 길이가 짧고 랜덤 함수의 기밀성이 필요하다. LGAML 알고리즘은 서명 길이가 길고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죠? 안전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안전하다. 여기는 짧다, 틀린다. 그죠? 길면. 어차피 서명 길이라든가 또는 키 길이가 길면은 복화하기가 어렵죠. 그죠? 어렵죠. 틀렸고요. 4번. RSA 알고리즘은 안전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 중이다. 가장 많이 씁니다. 공개캐암 알고리즘이.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뭐 전자서명 이런 데는 키 기반에 또 대칭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캐암 알고리즘을 잘 씁니다. 그 중에 RSA 많이 쓰죠. 7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5번. 다음은 이상적인 바이오 인식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바이오. 자, 바이오매트릭스. 생체 인증입니다. 1번. 보편성. 바이오 인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죠. 보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문을 하면 누구나 다 지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걸 가지고 인증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 사람만 인증하려고 말합니까? 그죠? 자, 그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2번. 영구성. 측정 대상이 되는 신체적 특징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키로 인증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7살 때 만약에 인증 샘플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키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죠. 물론 뭐 일정 키가 자라면 더 이상은 자라진 않겠지만, 그렇게 변경되는 것을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영구성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3번, 수집성. 신체적 특징은 특수한 장비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수집돼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체 인증을 하겠어요? 그건 못하죠.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체 인증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식별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즘에 뭐 범죄 수사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DNA 검사입니다. DNA. 근데 그 문제점이 뭡니까? 이 추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 인증을 해서 들어와요. DNA로 한번 인증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DNA 인증하면 과학수사연구소에다 보냈다가 언제 들어와? 며칠 후에? 자, 그런 것들도 장단점이 꼭 필요한다. 수집성도 또 쉬워야 돼요. 그죠? 우리 지문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예요? 생체 인증 중에서도 안전도는 떨어지지만 수집하기가 좋은 겁니다.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자, 수집성. 제한된 공간 내에서 특수한 장비로 어려운 거죠. 수집하기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구별성. 바이오 인식은 확실히 구별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보편성은 누구나 지문은 가지고 있대. 그 지문이 각 개개의 사람한테는 사람들과 다 같지 않고 독특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 그걸 우리가 생체 인증 중에는 구별성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행동학적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 인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생동학적 특성, 행동학적 특성. 자, 1번. 서명 인식. 서명. 움직여야죠. 그래야지 서명을 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명할 수가 없잖아요. 행동학적. 그 다음 2번. 음성. 가만히 있으면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행동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얼굴 인식.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 얼굴도 막 찡그리고, 찡그리면 인증 안 되죠. 그렇죠. 인증 안 되잖아. 샘플링 할 때 가만히 똑바로 쳐다보고 샘플링을 했는데 인증을 할 땐 찡그려. 인증 당연히 안 되겠죠. 또 행동학적으로 인증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키스트로크. 타이핑 하는 거, 그죠? 행동학적이죠.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이제 그 대단원의 그 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77번. 자, 바이오 인식 기술은 신체 특성 이용 방식과 행동학적 특성 이용 방식으로 나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봅시다. 박스. 타이핑 리듬에 의한 인식은 사람이 타이핑을 함에 있어서 그 숙련자이든 한 손가락만을 사용하는 사람이든 그들 자신의 타이핑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타이핑하는 거요. 그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 개발의 목표는 특별한 컴퓨터의 사용자를 계속하여 모니터 할 수 있고 로그온한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뭘까요? 계속 지금 키보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타이핑 얘기, 키보드 얘기 뭘까요? 예. 키 스트로크 다이나믹입니다. 키 스트로크. 키키키 했잖아요. 키키키. 뭐 지문 인식. 손가락으로. 이 손의 형태, 손바닥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4번 정맥 패턴 인식.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 이 박스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키 스트로크 다이나믹입니다. 키 스트로크. 계속 타이핑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7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8번. 자, 식별 프로토콜은 패스워드 프로토콜, 시동응답 프로토콜, 영지식 프로토콜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안전성 강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영지식, 시동응답,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
인증 방식으로서 많이 쓰지만 가장 안전성에선 떨어지죠. 영지식은 뭐예요? 영지식 인증은. 영지식 인증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이런 인증이 영지식 인증이죠. 그러니까 시동답은 우리가 키를 교환하다 보면 스니핑이라든가 해서 유출될 수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에 스니핑에서 재전송 공격이라든가 리플레이 공격을 할 때 그러기에서 거기에 챌린지 값을 도전 값을 뭐 그게 비표든 또는 타인 값이든 이런 것들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보다는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78번에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영지식, 시동답, 패스워드. 자, 이런 문제도 좀 잘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79번. 자, 인터넷에서는 많은 공격 방법이 존재한다. 아래는 공격 방법과 대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전송 공격 메시지의 타임스탬프. 자, 또는 일련 번호를 포함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해서 어떤 인증을 할 때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날라오죠. 그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의 그 6자리 숫자를 입력하려면 몇 분 정도 주나요? 대부분 한 3분 주고 뭐 2분 정도 주죠. 2분 안에 그 인증값을 입력하려 하자면 그 인증값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인증값이 노출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차후에도 쓸 수 없도록 만들려고 타임스탬프를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찍고. 다음 2번. 메시지의 송수신 부인. 자, 송수신 행위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사유한다. 막을 수 있죠. 그러면 네가 서명했잖아 해서 부인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3번. 스니핑 공격. 키가 있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메시지 출처 인증을 한다. 스니핑 공격은 스니핑이라는 건 엿듣기이기 때문에 어떤 해시 함수로 뭐 메시지를 출처 인증한다고 해서 방어할 수 없어요. 스니핑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그렇죠. 암호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스니핑 공격은 대책이 뭐? 암호화. 암호화. 함부로 열어볼 수 없잖아. 스니핑을 당했을 때도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중재자 공격. 미들맨 어택이네. 그렇죠? 통신 당사자 인증을 사용한다. 그럼으로써 누가 중간자. 이게 중간자 공격이거든요. 중재자 공격에. 끼어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 서로 인증을 하니까. 당사자 인증을 하니까. 예, 가능하고요. 그래, 7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다음 중 전자인증 체계를 위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전자인증 체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키분배 센터.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커버로스. 커버로스 인증 시스템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인증 체계에서 쓰는 건 아니고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2번 인증 기관 CA 인증서 발급 기관. 그죠? 전자 인증 체계죠. 그다음에 3번 등록 기관 필요하죠. Registration Authority. 뭐 은행이나 이런 데입니다. 4. 디렉토리. 디렉토리 하니까 다 뭐 우리가 파일 저장하는 디렉토리 같아요. 아니. 인증서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하잖아요. 또는 디파지터리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다 전자인증 체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PKI라고 해도 맞아요. PKI 구성요소. 하지만 키분배센터는 어디에만? 커버로스라는 개별 중앙집중형 그 대칭키를 사용해서 인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무화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별적인 하나의 분배센터입니다. 8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6권까지, 그죠? 아주 대단원의 그런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의 강좌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을 우리의 그 정보보안기사 또는 산업기사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봐가지고 봤겠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 거의 뭐 70점 내지 뭐 80점 정도 나와서 수준 정도만 나와준다면 그리고 이 모의고사 앞부분에서 풀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또 난이도 있는 문제만 좀 가려서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정보보안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치를 때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어렵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부분에서 그 정보관기사 기출문제라든가 또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술술 풀리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1강서부터, 그죠?
컴퓨터 구조에서부터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울 것만 같았습니까? 하지만 저하고 계속 꾸준히 잘하게 따라와서 이쯤 되니까 이제는 좀 시험에 자신감이 붙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놨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이론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하게 그 보완을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90점을 넘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균 60점 넘고 그죠? 과라 없이 확실한 이기적인 학생이 돼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원하고요. 후기는 우리 카페 있죠? 저자 카페 있습니다. 저자 카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도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이 강의를 하다 또는 이 교재에 약간의 에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시인을 하고요. 강의 에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영상 강좌의 게시판이라든가 질달만, 영진닷컴의 질담란이라든가 또는 저 저자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엔진을 내서 다시 찍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